자, 5일뉴 공감 영어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패턴화된 첫 번째 문을 여는 패턴들을 배웠습니다. 어떠셨나요? 자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단어도 다 생소하고 해서 강의 시간이 조금 길었죠. 자, 뒤로 갈수록 반복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는 올라가고 문제 푸는 속도는 대신 더 빨라지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켜보고 가겠습니다. 1강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걸 배웠죠. 자, 문제 푸는데, 문제 파악하는데 5초면 된다고? 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자, 5초면 된다라는 게 근거가 있었죠. 첫 번째,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 전형적인 업무상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들을 익히고 있으면 한눈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그것들을 아무리 바꿔봤자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자, 한정적인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게리직에서는 우편 업무, 금융 업무, 보험 업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편 업무에서 하는 것들이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측정을 하거나 무게 재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격을 매기는 일, 즉 운임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배송 추적을 하거나 등등등등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금융 업무는 어떻습니까? 매번 하는 것들이니까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송금을 한다거나 정해진 업무를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한정적인 업무 패턴이 있을 겁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죠. 가입 해지하거나 아니면 뭐 리뉴얼 한다거나 하는 상황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 둔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이거 그거네 라고 하면서 파악을 한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비법은 뭐였나요? 자, 업무가 한정적이니만큼 사용하는 언어, 즉 단어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 두면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거고요. 제가 몇 개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기하는 그 단어들과 달리 게리직에서는 업무에 한정된 상황을 주잖아요. 그래서 게리직 용어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 출제를 하니까요. 자, 약간씩 일반적인 사용법하고는 게리직 용어가 다르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가 더 필요한 거죠. 자, 우편 업무를 할 때 맨날 쓰는 단어 똑같습니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send가 대표적인데요. send 말고도 동의어 몇 개 알려드렸습니다. 자, way. 무게를 재는 겁니다. take는 시간이 걸리다는 뜻인데요. 뭐 운임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 발송 뭐 시간을 알려드리거나 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tracking number 하면 추적 번호 즉 운송장 번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쓰는 단어들 정해져 있어요. 금융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업무가 한정적이니까 뭐 계좌에 대한 거 하겠죠. 계좌는 account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에 가입할 때 계정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좌도 account라고 사용을 합니다. transfer 송금하는 거예요. money order 하면 order 명령이란 뜻이죠. 그래서 무언가 money order 환어음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슈가 뭐예요? 이슈 문제라고 해석들 하실 수도 있는데 발급하다라고 해요. 카드 발급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즉 게리직에만 특화되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촬영하기 전에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럴 때 테이크 아웃 한다고 하는데 보험 업무에서 테이크 아웃은요 보험에 가입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보험할 때 왜 테이크 아웃이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클레임이라는 단어 우리가 우편 업무를 할 때 소포를 찾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보험 업무에서 클레임은 무엇일까요? 보험금을 청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업무상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고 그 업무에 한정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xpiry라고 하면 만료되는 기간을 얘기하고요. payout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단어들 암기해 두시면 굉장히 쓸모있게 사용을 하겠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부록으로 제가 동의어, 유의어 사전을 이제 실어놨는데요. 그걸 다 세보니까 1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들 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암기하고 계시는 중고등학교 필수 단어들 빼버리고 나면 그러면 1000개가 조금 안 돼요.
이런 것들 암기를 하고 계시면 그 얼마 안 되는 거 하루에 100개씩 외우면 열흘이면 끝나는 단어 아닙니까? 이것만 암기하고서도 많은 문제들을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어는 꼭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해야 될 것들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무게 접수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패턴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대면 업무 뭐 하고 싶으세요? 물었는데 보통 우편 업무니까 보내고 싶다고 하겠죠. 보내고 싶다고 하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우리는 빈칸 문제를 접했었는데요. 우정청에서 이 문제를 예시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라는 건데 앞에서 무게를 재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빈칸 다음에 무게를 재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kg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무게 재주세요죠. 저울에 올려두세요. 이런 얘기 하겠죠. 여기다 올리세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 보기에서 찾아보면요. 정답 3번 지난 시간에 체크했으니까 정답만 볼게요. put 하면은 놓다 두다라는 뜻이에요. 놓다 두다. on the scale 했으니까 저울 위에 놓다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ut your mail, 당신의 우편물을 on the scale,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울이 영어로 뭐예요? 그래서 scale. 스케일이 뭐예요? 스케일. 범주를 나타내는 거죠. 크기를 나타내거나. 자, 이게 저울이 이렇게 바늘이 막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인지 이 범위를 나타내주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스케일 말고도 저울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단어 나올 테니까 그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학습 목표 한 번만 더 상기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나오는 패턴들을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우리가 상황별로 쓰는 키워드나 패턴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학습해둡시다 라는 취지로 2강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 접수 한번 해볼게요. 단어를 보시면 돼요. 26페이지인가요? 아, 33페이지에 단어장이 있습니다. 단어장 볼게요. 맨 처음에 place나 put 다 무언가를 놓다 두다 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놓다 두다 더 있죠. position도 있고 set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on the scale 했지 않습니까? 이 저울 위에 라는 표현 그 앞에 물건을 놓아주세요 라고 할 때 place를 써도 되고 put이나 position이나 set 다 써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놓다 두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요. 자, scale 저울인데요. balance라는 단어도 저울로 씁니다. 사실 이거 금융 용어로 가면요. 밸런스가 통장 잔고를 의미합니다. 아, 진짜 이상하다. 그렇죠? 자, 어쨌든 밸런스가 저울로 쓰이는 우편 업무에서는요. 옛날에 무게를 잴 때 천칭으로 했잖아요. 이쪽 접시에 올리고 이쪽 접시에 올리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어서 무게를 쟀기 때문에 이 밸런스라는 단어가 저울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밸런스를 나타내는 라틴어가 있어요. Libra라는 단어인데요. 뭐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라틴어를 배워야 돼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Libra라는 단어가 천칭이에요. 밸런스랑 똑같은 의미예요. 저울을 맞추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 저울로다가 이렇게 은괴를 은을 그람수를 재서 화폐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화폐 단위 그리고 무게 단위인 파운드를 리브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저울 가지고 씁니다. 파운드라고 읽지만 쓰는 건 리브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울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스케일, 밸런스 모두 저울을 나타내고요. 무게 할 때 무게를 재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weigh예요. weigh. 이거 무게를 재다 3인칭 단수일 경우에 동사에 S 붙이죠. 이때 그냥 여기다가 S만 붙이시면 돼요. E 안 쓰고 그냥 S만 쓰시면 됩니다. 자, 무게라는 명사를 쓰려면 weigh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분의 extra라고 쓰고요. extra 스탬프 하면 뭐 우표 더 붙이라는 얘기예요. 스탬프나 포스티지 우편 요금이고 포스티지 스탬프까지 써야 우표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포스티지 스탬프라고 안 쓰고 포스티지만 썼는데 우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제가 그 많은 글들을 읽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 좀 마이너한 숫자긴 한데 있기는 했어요. 이럴 때는 맥락상으로 유추를 하시면 되고요. 원래 뜻은 우편 요금입니다. 왜 요금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이 에이지에 해당하는 거, 이게 뭐뭐와 관련해서고 이게 역창과 파발의 역할을 하는 포스트였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수 있겠어요. 자, 얼라로 많은 있고요. worth 가치가 있는 건데 가치가 있는 거 이렇게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valuable 아니면 precious 전부 다요. 이 precious, price라는 단어는요. price 가격의 어근입니다. 그래서 precious 가치가 좀 있는 이란 뜻이고요. 이거 말고도 앞에 in을 써서요. value 앞에 써서 invaluable 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귀중한 가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보통 접두어로 in이 들어가면 not 아니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invaluable 하면 가치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invaluable 여기서 in은요. not의 의미는 맞는데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이런 뜻이에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정도로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worth, valuable, invaluable, precious 전부 다 귀중한, 값비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단어가 왜 들어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면 그러면 보험 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determine 하면 측정하다입니다. 측정하다가요. determine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calculate 라는 단어도 있고요. 측정하다 measure 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전부 다 측정하다예요. determine은 우리 사실 측정하다 말고 결정하다라는 단어로 중고등학교 때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determine이 결정하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D가 이제 오프나 마지막을 뜻하고요. terminate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terminator 거기에 나오는 terminate. 이 terminate 혹은 터미널, 버스 터미널 할 때 터미널이 뭐예요? 종점이라는 뜻이거든요. term이라는 단어가 끝입니다. end를 나타내죠. end. 맨 끝,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finish를 하거나 할 때요.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 도달하게 하는 걸 determine이라고 해서 마지막 결정이에요. 그래서 결정하다였던 건데 우리가 운임을 이 측정, 운임을 결정하기 전에 앞서서 바로 이거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측정할 때도 determin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calculate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계산하다, 측정하다. 그래서 calculate는 이 CA 요 부분이 나중에 컴퓨터가 됐어요. 계산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애예요. 이 컴퓨터 말고 원래 어근은요. 초크라는 뜻이에요. 초크. 13세기에 만들어진 단어 초크라는 뜻이에요. C가 그런 의미예요. 초크가 뭐예요? 칠판에서는 분필이잖아요. 그래서 분필로 막 쓰면서 무언가 물렁물렁한 연질의 돌을 초크라고 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초크 모양이 딱 잡히진 않았겠죠. 어쨌든 막 이렇게 벽에다가 쓰면서 계산을 하던 것들. 그러니까 뭐 김씨가 두 개 빌려갔어. 뭐 아니면 뭐 수확이 이만큼 됐어. 이런 것들 체크를 하던 것이 초크가 됐고요. 초크가 됐고요. 나중에 그것들 계산하는 거. 이런 게 두 개 있네, 세 개 있네 하다가 컴퓨터가 됐고요. 지금 단어 calculator가 됐습니다. calculate. 자, measure이라는 것도요. 요거 라틴어에서 오는 건데요. measure이 이게 측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미터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미터. 이것도 라틴어에서 미터, 측정하는 거죠. 몇 미터 할 때 들어간 것입니다. 자, 뭐 어쨌든 전부 다 측정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전부 다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각각의 buy하고 purchase 구매하다라는 말이 있죠. 가끔가다 구매하는 상황에서 얘네들 말고 pay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pay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 업무에서 돈을 지급하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pay라는 것은 남은 돈을 한 번에 다 내는 뭐 이런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다 같은 데 쓰는 뉘앙스로 많이 쓰고요. buy나 purchase는 물건을 받고 돈을 내는 상황에서 써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비슷하지만 쓰는 상황이 만약에 얘네 써야 되는데 이거를 쓴다 틀렸다고 하지는 않지만 좀 어색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uy라는 것은요. 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사다 구매하다라는 뜻이에요. purchase는 조금 더 official한 공간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돈 주고 사다라는 말도 한국말로 있지만 구매하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사다에 해당하는 건 buy고 구매하다라고 하면 purchase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바꿔 써도 호환은 되지만요.
자, standard 하면 표준의란 뜻이죠. ordinary라는 일반의 보통의라는 과 그 이 단어와 혼용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자, hold는 담다예요. 옆에 보시면 컨테이너에서 이 컨테인도 담다라는 뜻이죠. 무언가 박스 안에 있고 그것을 뭔가 담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왜냐면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나 단어 설명을 드리는 건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 뭐 단어 그냥 외우면 되지 뭘 그렇게 설명까지 하나. 그러나 제가 정말 20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안 까먹어요. 나는 여러분이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꾸 설명하고 싶어져요. 자, hold가 지금 뭔가를 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도 써볼게요. contain도 뭔가를 담다예요. 똑같이 용기에다가 뭐를 넣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가끔 보면은 무언가를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걸 수용하다라고 표현을 해서요. accommodate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얘네랑 똑같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담다, 옮기다, 배송하다라는 뜻의 carry로 사용을 하고요. 이 carry를 사용할 때 transport라는 단어도 써요. 배송하다. 아니면 transmit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옮기다, 배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담다, 옮기다, 배송하다. carry는 두 군데 다 해요. 담다, 옮기다, 배송하다. 이렇게 취급하다라는 뜻으로 캐리를 쓰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요, 컨테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용기나 그릇 있죠? 그릇. 그릇 안에 담다. 일반적으로 뭔가 그 안에 박스 같은데, 택배 박스 같은데 꼭 맞게 그 안에 담기만 하면 컨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ccommodate는 수용하다 라는 뜻이죠. 수용하다. accommodate를 쓰면 얘 수용하다 말고 숙박시키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숙박하다 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왜 올라갔어? 자, 숙박하다. accommodate는 붐비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60명이 탈 수 있는 버스에 40명만 태우면 accommodate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명이 잘 수 있는 방에 3명만 들어가도 accommodate 하는 거예요. 물론 컨테인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hold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갔죠? 무슨 의미냐면 얘는 담을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담는 거예요. 최대치. 최대치. 칠판이 이 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알아서 봐주세요. 최대치를 꾹꾹 눌러 담다라는 뜻이에요. 이마트에 갔더니 한 팩의 오렌지를 담으면 몇 개를 담든 관계없이 만 원에 해준대요. 그러면은 자 마법사들 나타나죠. 어떻게 쌓았는지 봉지는 여기에서 끝났는데 여기까지 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홀드입니다. 꽉꽉 눌러 담을 수 있는 거죠. 홀드. 담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잡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carry라는 거 나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취급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때 carry가 배송하다, 옮기다라고 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될 때가 있어요. 한국말 뜻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적어드렸고요. transport나 transmit 전부 다 이거 배송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하다. 근데 우리가 배송하다는 배달하다, 보내다라는 걸로다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deliver도 있었고요. go out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send나 ship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어요. 예를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trans는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상황이 여기에서 여기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네, trans. 이게 이제 기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trans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강의가 길어질까봐 1강도 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지는 않을게요. 공부하기 싫을 때 보는 영상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transport에서 trans는 건너가다라는 뜻이고요. 포트는 항구예요. 항구에서 항구로 건너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저쪽 나라로 혹은 도시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배송하다, 운송하다 라는 뜻이 됐고요. transmit에서 이 tran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trans. it은 그냥 고라는 뜻이에요. 요거 mit은 고예요. 그러니까 변환해서 갖고 가는 거죠. 이쪽에서는 달러로 하다가 이쪽에서 원화로 갖고 가는 거죠. 고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운송하다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정도는 설명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단어 볼게요.
자, more than 요거 비교급 하는 건데요. 비교급 표현은 그냥 많이 하실 필요 없고 비교급 than 하면 뭐뭐 이상이다 라는 건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비교급과 최상급, 원급 표현들이 우리 생활에 쓰여요. 그래서 우리 생활 지문이 많은, 생활 영어 지문이 많은 게리직에서도 쏠쏠하게 쓰이고 있어서 제가 문법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total, cost 모르는 거 없을 거예요. limit라는 거 제한입니다. 제한 똑같은 게 limit도 있고 restriction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잘못 썼어요? 식션. 자, 이렇게요. 아, 이게 전자칠판을 쓰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이게 손글씨를 쓰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오타를 제가 쓰는 경우가 생기네요. 아유, 두렵다. 이거 연습 좀 해야 되겠네. 자, 제한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나 한국말로는 같지만 영어가 의미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저 뒤에 보케뷸러리 문제를 풀 때 두 단어가 다 나와요. 리미트는 한계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다 허용을 해주는데 여기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리미트를 사용을 하는 거고 restriction은 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목록을 완전 적어가지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restriction이에요. 똑같이 제한이지만 의미 차이는 있습니다. maximum에서 maxim이라는 단어 혹은 max라는 단어 많이 본 단어죠. 최대라는 뜻인데 라틴어로 great라는 뜻이에요. great. 그러면 뭐 위대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크다라는 뜻도 되고요. 강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의 왕들의 이름 혹은 왕자 이름이 무슨 무슨 막시무스가 되게 많아. 그죠? 그게 이제 영어로 오니까 맥심, 커피, 그레이트 커피예요. 그죠? 자, 이렇게 뭔가를 나타낼 때 이 이엄이라는 엄이라는 말로 끝나면요. 이게 보통 이제 라틴어 그대로 영어로 가져와서 사용할 때 명사 전미어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최대치가 그래서 맥시멈이 된 거예요. 최소치는 뭐예요? 미니멈이겠죠. 미니가 돼서. 자, 컨테이너는 그릇 용기를 나타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저울 위에 올려두세요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두세요라는 표현은 뭐였죠? put 다음에 your letter였나요? your 뭐 벌써 뭐 이런 것들 목적어 쓰고 on the scale. 우리가 이미 보고 왔거든요. 거기 있는 거예요. 대화체로 한번 볼게요. 감 잡아봅시다. Hi, I have this package to send. 제가 보낼 게 있거든요. Can you help me weigh it? 무게를 재도록 도와주시겠어요? Can you help me? 제가 weigh it? 무게를 재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문법 설명 따로 안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 그대로 보시는 거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선생님 여기 to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help 아니면 to 뭐 생략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문법 시간에 하도록 하고 help me weigh it 무게를 재도록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도와주시겠어요?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of course 물론이죠. Please place it. 이제 못 썼어요. put 대신에 여기서는 place를 쓴 것뿐입니다. 근데 place나 put 말고 set이나 position을 써도 되는 거예요. Down the scale over there, 저쪽에 저울에 올려주세요. And I'll determine, 그러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혹은 측정을 하겠습니다. The weight for you, 무게를. 이렇게 했죠. 비슷한 표현도 해봅시다. Place나 put을 쓰는 게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놓고요. On the scale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On the balance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scale이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scale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자, place on the scale. Please put your package on the scale. Please put each mail you want to send on the scale. 당신이 보내고 싶은 각각의 우편물을 놓아주세요. 저울 위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set이란 단어를 써서요. Set it on the scale, please. 이렇게 해도 되죠.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동사만 바뀌었어요. Place 그리고 on이 아니고 onto를 썼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onto. on이랑 똑같습니다. to는 정확한 장소를 의미하는 걸로 to 뉴질랜드, to 이탈리 이런 거 우리 하고 왔죠. 1강에서. 그래서 onto 하면 정확하게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틀린 게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자, position it on the scale 해도 되고요. place it for way 이건 뭐예요? place it 놓아주세요 하고 on the scale 쓰지 않고 무게를 재게 놔주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야. 그럼 어디다 놔야 돼요? 무게를 재야 된다니까.
저울 위에 놓겠죠.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on the scale이라는 건 얘가 for weighing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이렇게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for은요,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for 다음에 목적 혹은 이유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오게 되면 동사 ing 형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for weighing이 된 거예요. 자, place it on the balance, please. 저울에 올려주세요. 밸런스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무게를 읽어야 돼요. 무게를 읽을 때는 우리가 숫자를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 읽기 약간만 오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 need to weigh this package and pay for the postage. 아, 여기가 조명이 세가지고 이 부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앞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포스티지인데 이렇게 보니까 스테이지만 보여가지고. 자, for the postage. 요금을 내려고 해요. 우편 요금을 낼 거예요. 저 무게를 좀 잰대요. Sure, please place it on the scale. 저울에 올려주세요. Let me weigh it for you. 제가 무게를 재드리겠습니다. And I'll let you know the total cost. 전체 비용, 총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라는 뜻입니다. 포스티지, 우편 요금을 포함해서 총 비용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대화입니다. 자, 무게를 잰다라는 표현이 weigh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this package is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weigh를 썼는데 요렇게 the package 단수가 오니까 뭘 썼어요? 동사에 s를 넣어서 weighs라고 했어요. es 아니고 s만 붙였죠. 자, because the package weighs 무게가 지금 1000g이 나가는군요. 이거요. 1000g이니까 1000g.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You have to buy 혹은 purchase extra stamps. 추가 우표. 아니 여분의 우표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한국말로 해석할 때 번역할 때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추가 우표를 구매하셔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the package only weighed. 이건 잘 보세요. 이번에는 ed를 붙였어요. 무슨 시제? 과거 시제예요. 무게를 이미 쟀어. 그래서 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썼는데 사실 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은 현재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게를 지금 재고 있는 현재형을 써서 weighs를 쓰던 아니면 무게를 방금 쟀으니까 과거 시제 weighed를 쓰던 관계없이 가격을 나타내는 건 현재 가격이니까 뒤에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It's worth a lot of money. 돈이 좀 들겠어요. 이렇게. The box weighs more than 30kg. 자, 30kg이 넘었어요. So it cannot be delivered. 그래서 배송이 어렵겠네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kg 넘은 건? 그럼 배송 방법을 바꾸면 되죠. 자, 이제 비슷한 표현들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다른 것들 봅시다. 우리가 국제 택배를 보내면요. 무게 단위나 가격 단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나라에 맞춰서. 그래서 준비한 네, 온스나 파운드로 잴 때는 어떻게 있는가라는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관련 표현이니까요. 한 번쯤 봐두면 뭐 안 좋을 건 없겠죠. 좋으니까. For precious metal, 귀금속의 경우에요. Even one ounce라고 읽어요. 여러 개가 있으면 ounces라고 하고요. Can cost a lot of money.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즉, 무게가 조금 나가도 값이 꽤 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The weight limit for, weight limit,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이따 뒤에 가서 문제로 나오거든요. Weight limit. Weight restriction이 아니고 weight limit예요. 왜냐면 그 아래까지는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For standard postage니까 표준 배송에서 무게 제한이 있어요. Up to 하면 어디 어디까지입니다. 제한 사항을 나타낼 때요. Up to 자주 쓰는 말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16 ounces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16온스 정도가 돼요. 이 온스가 얼마인지 파운드가 얼마인지 제가 뒤에 적어놨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The maximum weight for 했어요. 최대 무게입니다. 최대 중량을 얘기하겠죠. For Priority Express Mail 얘에 대한 최대 무게는요. 70 pounds예요. 자, 파운드 얘기 제가 아까 드렸죠. 파운드라고 읽는데 liberal라고 씁니다. 라고 천칭을 나타내는 단위였어요. Or 아니면 1,120 ounces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ounces 여러 개니까. Your container can hold about 자 당신의 용기가 100 milliliters of water 물 100ml 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For sending 보낼 때 발송할 때 by airmail 항공 우편으로 자 제한 사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단위가 바뀌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뒤쪽에 보시면 알아두기 2번에 제가 단위 설명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꼭 암기해야 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사항이라서 보시라고 실려 있는 거니까요.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물어보는 시험 안 나와요. 자, 앞으로 가서 1번 보겠습니다. 금액이나 무게, 숫자, 단위를 읽어보는데 우리가 또 영어 공부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또 평소에 안 쓰다 보니까 까먹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서 제가 한 번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될 거예요. 읽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10 몇이라고 할 때는 뒤에 지금 틴 들어가 있죠. 틴. 요거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몇 10 이렇게 끝나면 T로 끝나요. T. 그래서 13 하면 13이고요. 30 이렇게 하면 30이에요. 13과 30. 14 하면 14고요. 40 이렇게 읽으면 40입니다. 아셨죠? 자, 단위를 조금 더 크게 가볼게요. 100 쓰거나 아니면 100 이렇게 해도 같아요. 100인데요. 200은 200겠죠. 이거 200이라고 200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위는 S를 쓰지 않아요. 그냥 쓸 거예요. 단위는. 자, 200N1 써도 되고요. and 빼고 201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기 밑에 이제 화폐 단위로 가게 되면요. 1,000원, 10,000원, 100만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폐 단위가 커지면 우리가 더 헷갈려서 밑에 부분을 읽어보게요. 자, 1,000을 나타내는 거 1,000 혹은 1,000입니다. 자, 우리는 만원 단위로 4개부터 이렇게 끊어 가지만 사실 우리 빼고 3개씩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변환하는 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러분은 안 헷갈리시나요? 저는 되게 헷갈렸거든요.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 전공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계산을 할 때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10억인지 100억인지. 아무튼 1,000이고요. 만 원을 그럼 영어로 뭐라고요? 만 원에 많은 영어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천을 쳐서 10,000 즉 10,00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위가 커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빌리언은 뭔가요? 빌리언. 밀리언도 있고요. 밀리언은 100만이에요. 이게 이해하도록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점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1,000이라고 해요. 1,000. 그죠? 1,000. 자, 세 개가 있고요. 한 번 더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밀리언이라고 하거든요. 밀리언, 백만이라는 뜻인데요. 이 밀리언도 라틴어에서 왔는데 밀레라는 단어예요. 밀레. 어디서 들어봤다. 그죠? 밀레가 뭐냐면 천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천. 천 앞에 천 또 있다. 이런 의미로 밀리언이 된 겁니다. 천 앞에 천. 그래서 밀리언이고요. 한 단위가 더 이렇게 자 천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빌리언이라고 하거든요. 빌리언. 요건 무슨 의미냐 하면 바이가 들어가면 이거 2예요. 2예요. 2. 밀리언 두 개 있다? 이런 의미예요. 밀리언 두 개. 자 천 앞에 천 있다. 천 앞에 천 두 개 있다. 빌리언. 되셨죠? 10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에 또 있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뭘까요? 천 앞에 천 있다? 밀리언. 천 앞에 천 두 개 있다? 빌리언. 그러면 천 앞에 천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세 개는 라틴어로 트레나 트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트릴리언이라는 말이 됐어요. 1조죠? 그걸 하면. 네, 그래서 트릴리언. 1, 2, 3이에요. 천 앞에 천, 천 앞에 천 두 개, 천 앞에 천 세 개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알아두기 갈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온주로 다 통일해서 단복수에 다 쓰는데요. 읽을 때는 아운스나 아운시스로 읽으세요. 이런 의미예요. 뭐 1온스가 28g이니까 이게 총 그래서 몇 g입니까? 아니면 몇 kg입니까? 안 물어보니까 영어 시험이잖아요. 숫자 시험 안 물어보니까 아 그냥 그 정도 되는구나 하고 읽어보시고 얘는 넘어가요. 자, 그럼 오늘 시간에 배운 것들 키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에 올려주세요. 영어로 뭐요? Put on the scale. Position, place, set 같은 단어를 써도 되고요. Scale 대신에 balance를 써도 됩니다. 그렇죠? 무게를 재다는 뭐예요? It weighs. 여러분 책에 제가 적어놨는데 its weight is 이렇게 안 쓴다 그랬어요. 무게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한국식으로 1대1 대입하지 마시고 무게가 나가다 it weighs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어휘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어휘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 머릿속에 한번 암기한 거를 꺼내서 문제를 풀면 메타인지가 4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4배 더 잘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문제 푸는 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Hi, I need to send this. 이거 보내려고 해요. 소포라는 단어 우리 하고 왔죠. 뭐예요? 벌써. 제가 이거 밑에 쓴 거는 안 보고 풀 수 있으면 안 보고 해보세요 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of course 물론이죠. place 다음에 the parcel이에요. place the 아 please네. 아 미안해요. 잘못 읽었어요. 자, 변명을 해 봅니다. 눈이 부셨다고. 자, place를 여기다가 두는 거죠. 올려 주세요. put이나 place가 있나요? place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place the parcel on the scale이겠죠? 위에 올려 주세요. so 그러면 we can 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대요. 측정하다라는 거 단어 세 개를 알려 드렸어요. calculate도 있고 determine도 있고 measure도 있었는데 보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determine 있죠. 그래서 we can determine its 무게, 그것의 무게가 필요하죠. weight입니다. Alright,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Here you go, here we are, here you are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it weighs 2 kg. 2kg 정도 되네요. What is the? 자, address는 주소란 뜻이죠. 목적지가 영어로 뭘까요? Destination. 그래서 destination address. 목적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중고 통행기 1, 2, 3번지래요. 정확한 장소 나왔다. 정확한 장소 앞에 뭘 써요? To를 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Great. Based on the weight. 자, 무게에 따르면 we have a 우리가 몇 가지 배송 옵션이 있대요. 몇 가지 배송 옵션 가능한 이렇게 해죠. 자, 그러면 몇 가지를 뜻하는 게 뭐예요? 어하고 합쳐서 a few라는 단어 하면 몇몇의 몇 가지의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배송 옵션이 있습니다. Are you looking for? 자, 무슨 delivery or 무슨 shipping? Delivery든 shipping든 같은 말이죠. 무슨 무슨 배송인지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첫 번째 특급 배송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배송이란 단어가 필요하군요. 특급과 일반을 나타내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특급이 express가 있네요. 저쪽에 보니까 그죠? express. 제가 진짜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저쪽에 있는 거 읽을 때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반에 해당하는 거. 자, ordinary 안 써져 있어요. 뭐가 있죠? standard가 있네요. 그래서 standard shipping. 어느 거 원하시나요? 했어요. 그러니까 I would. 저는요, 뭘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원하다, want는 없어요. 저는 무엇을 선호합니다 라는 단어가 있군요. 그럼 prefer 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이 택배를 국제 배송하려고 합니다. Hi, I. 다음에 무슨 택배를 국제 배송하려고 한대요. 제가 이 택배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 앞에 문제에서 같은 구절 풀었거든요. 그때는 이 부분이 안 뚫려 있었어요. I have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일부러 빈칸을 쳐놨어요. 암기하실 수 있도록. I have this package that needs to 보내지는 거. 이거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to be sent예요.
to be delivered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은데 자 어쨌든 be가 필요해요. to be sent 그리고 국제 배송한다고 했죠. 국제를 뜻하는 단어가 여기 있군요. internationally가 들어갑니다. Can you assist me? 절 도와주실래요? The process, 그 과정을 그러면 assist가 들어갔죠. 도와줘요. 다음에 사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 등장하죠. 그러면 그 앞에 with 써야 돼요. 이거 구문으로 외워버리세요. assist, 사람, with, 내용, 목적입니다. 그래서 with 들어갔어요. Absolutely, could you please, 그 다음에 the package on the scale, 절 위에 놓아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So we can determine the shipping, 뭘 결정한대요? 배송 비용을 결정한대요. 그럼 여기는 비용이니까 cost라는 단어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put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칸이 넓다? 기분이 이상하죠?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보면 put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빈칸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경우가 사실 제 책에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빈칸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보기가 막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이 칸에는 A, B 두 개 다 들어가는데 이 칸은 풀어보니까 B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여기 A, B 다 되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죠?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되는 것들,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 뒤쪽에 보면 푸스는 애가 풀 온 더 스케일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애를 써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무게를 재기 위해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weigh the package on the scale so we can determine the shipping cost 하고 마지막에 그럼요. 저 오래 올릴게요. 이게 짧아요. 그죠? Let me put on a scal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무게를 재보니까 3.5kg이래요. Which country? 어떤 나라에? Are you sending it? 보내십니까? 한국말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영어로는 장소 앞에 뭘 써야 된다고요? To를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로 보내세요? To가 필요했습니다. 자, 젤머니로 갈 거예요. 제가 다른 나라 쓰려다가 젤머니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랬어요. 자, got it. 알겠습니다. For international 운송이라는 단어가 뭐죠? Shipment. 왜냐하면 ship이 실다라는 뜻인데요. 그걸 명사화 시킨 거예요. 운송. We offer different shipping methods. 다른 배송, 선적 혹은 방법들을 based on weight, 무게와 무엇에 따라서, 목적지에 따라서 다르게 쓴대요. 목적지가 영어로 뭐예요? Destination 들어가겠죠? 자, do you have any specific 요구사항 뭐예요? Requirements인데, 그죠? 특정 배송 요구사항, 배송에 해당하는 단어. 아까 shipment는 했잖아요. shipping은 안 나왔고, 그럼 남은 건 delivery잖아. 자, delivery requirements or time frame. time frame이 뭐죠?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니까 yes, I need to arrive. 저는요, 일주일 내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다. 자, in입니까? 아니죠. with in을 쓸 거예요. one week. 일주일 내로 갔으면 좋겠어요. as is quite. 그것이 좀 급하거든요. 자, 1강에서는 이런 지문이 있었는데 urgently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quiet, 부사가 지금 먼저 나왔죠? 부사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가 필요해요. urgent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urgent, 좀 급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민간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vocabulary를 가지고 어휘를 한번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좀 중요하죠. 모르는 것들도 좀 새롭게 배울 수가 있고요. 1번 문제 갈게요. What is a term? term이라는 단어가 용어라고 그랬죠. term for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weight. 무게를 결정하는 과정을 해당하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게를 결정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용어가 뭐예요? 무게를 재다에서 파생된 거겠죠? 그러니까 얘예요. 나머지도 전부 측정, 계산, 평가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더 좀 스페시픽하게 특정할 수 있게 무게를 재는 과정은 이렇게 weighing, 무게를 재기, 즉 계량 또는 저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요. Which of the following devices? device는
장비를 뜻하거든요. 물건 같은 거. It's commonly 일반적으로 used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용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용되다. Used to weigh 무게를 재는데 사용됩니까? Parcel in the post office. 포스트 오피스니까 우체국 안에서 우체국에서 무게를 재는데 사용되는 게 뭐예요? 바코드 스캐너 아니겠지? 인벨롭 오프너 하면은 편지 봉투 오프너기예요. 레터 편지 오프너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버스 쓸게요. 무게를 재는 거니까 저울이 되겠습니다. 3번에 what is the term for the maximum weight요? maximum weight. 최대 무게라는 뜻이죠. a load for a particular shipping method or service. 자, 특정한 어떤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뭐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든 아니면 뭐 오디너리를 사용하든 스탠다드를 사용하든 간에 그 정해진 방식대로 했을 때 최대치 무게가 있다 이런 말을 얘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거 전부 다 싫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무게 제한이라는 단어는 얘를 써요. 얘요. 얘를 써요. 자, 뭐 threshold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제 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준점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기준점. 그래서 shipping threshold라고 해봤자 배송 한계치 왠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eight restriction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게 제한이잖아요. 중량 제한. 그러니까 맞는 말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 공부를 하는 겁니다. load는 물건을 싣다거든요. 선적하다. capacity는 용량을 뜻하거나 아니면 뭐 적재량 이런 것들을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 같죠.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1번을 사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trash라는 게 원래 타작이라는 뜻이에요. 타작. 타작, 돌이키질 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다 혹은 엄격하게 평가하다 이런 말이 됐고 그게 나중에 기준점이라는 거, 점수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번역하자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죠. 문제는 답이 1번이었다는 거. 4번에요. tear weight가 있습니다. tear라는 단어를 알면 우리가 편하게 문제를 풀었겠지만 사실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해석할 때 공허중량이라고 아예 적어버렸어요. 공허중량이라는 단어예요. 이 tail이라는 단어는 안 적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포장이란 뜻이에요. 포장. 포장이고 합쳐서 공허중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 해산물 사러 갔는데 게를 킹크랩을 샀는데 2kg도 안 되는데 2kg라고 한 뭐 저울치기 한다 그러나? 그런 거 있죠? 자, 이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울에 올렸을 때 바구니의 무게는 안 빼준다. 이래서 뉴스에 나왔죠. 그 바구니의 무게가 공허중량, tear weight예요. 자동차에 혹은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었습니다. 선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재야 되는데 무게를 잴 때 그 싣고 있는 그릇이나 컨테이너, 컨테이너의 무게나 자동차의 무게나 이런 것들을 빼야 되는 거죠. 그걸 tear weight, 차체 중량 혹은 공허 중량이라고 불러요. 자, 그게 뭡니까? 라는 걸 묻는 거니까 1번, the weight of the packaging material, 포장재라는 단어거든요. 포장재.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what is the term? 용어를 묻고 있어요. The process of making the cost of shipping. Making the cost of shipping. 배송비를 매기는 과정입니다. 자, 배송비를 매기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 해석하면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휘를 배워야 되겠죠. 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봅시다. price가 가격이니까 가격을 매기는 거고요. estimate가 평가하다라는 거예요. 측정하다, 평가하다. 그래서 이것도 견적이라는 단어고요. calculation, 계산하다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 측정하다 할 때 measure도 있고 calculate도 determine도 있고 배웠잖아요. the rate determination 하니까 rate가 요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부 다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건 calculation입니다. 저 안 적고 가도 되죠? 네, calculation입니다. 6번에 term, 용어를 묻고 있어요. overweight. over는 초과하는 거죠. 초과 중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When weighing a parcel. 무게를 쟀는데 overweight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The parcel exceed. 초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초과하다. The weight limit. 우리가 아는 단어 나왔죠? 무게 제한을 초과했다. For the chosen shipping method. 우리가 선택한 선적 방법에 대해서 무게 제한을 초과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해석만 할까요? 오답인데 해석만 할게요. The person is packed with. Be packed with 하면 뭐뭐로 꽉 채우다 라는 의미예요. 뭐뭐로 꽉 채우다. Excessive는 과도한입니다. Padding 뭔지 아시죠? Padding, 덧대는 걸 padding이라고 해요. Or insulation 하면 단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adding or insulation이니까 덧대진 포장을 과도하게 했다 이런 의미고요. 세 번째, the parcel is damaged or mishandled 했죠. 자, damage는 손상된 거고요. mishandled 해서 handle은 다루다고 miss는 잘못된 우렁의 뜻을 갖고 있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잘못 다루어져서 during shipping, 배송 기간 동안 잘못됐다, 손상됐다 이런 의미고요. 4번, the parcel contains prohibited 하면 금지된 이란 뜻입니다. 금지된 or restriction, 제한된, 즉 못하게 하는 거죠. 아이템, 즉 금지된 금지된 어떤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7번에 What is the term for the fee? 요금이에요. Charged, 부과된 for shipping parcel, 배송된 소포에 대해서 based on its weight, 그것의 무게, dimension, 크기, or destination, 목적지에 따라서 선적하는 이게 fee, charged, 부과된 요금을 뭐라고 할까요? 부가 요금을 뭐라고 해요? 우편 요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postage cost가 됩니다. 다 그럴만한 단어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다 그럴듯하게 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건 postage cost입니다. Surcharge 정도만 알고 계세요. Surly super라는 의미에서 왔는데요. Super는 위에라는 의미죠. 위에, 위에. Charge는 부과하는 거니까 원래 부과되던 거 위에 있는 부분. 그래서 추가할 때, 즉 추가 배송비 요거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할증. 요 정도. 할증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8번에요. 이번에 또 용어를 묻고 있습니다. The process of attaching 하면 부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Postage stamp. 우표를 부착해요. Or 라벨을 붙여요. To the parcel. To 뭐 하기 위해서 indicate that. 이러한 얘기를 알려주려고. It has been paid for. 자, 다 지불되었음. 이라는 표시를 하거나요. And it's ready for shipment. 아니면 배송 완료. 라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거 뭘까요? 요 단어는 다 사용을 해요. 앞에 있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있지만 요 단어는 다 사용이 돼서 이 단어들의 용어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post marking 하면 찍는 거죠? 날인. 라벨링 하면 라벨이 분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인을 만드는 걸 라벨링이라고 해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저쪽으로. 그래서 분류 작업을 할 때 라벨링이라고 하고요. 스탬핑, 아빈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스탬프가 더 편하죠? 스탬프 찍는 거니까요. 다 됐다고 이거 찍어주잖아요. 개요. 자, 프랭킹, 이것도 사용을 하는 단어죠. 별납 소인을 찍을 때. 그래서 필요한 건 얘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고 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씩 보는 거죠. 아, 이거는 프랭킹이라고 하는구나. 아, 포스트 마킹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자, 이제 9번 볼게요. What is the term? 용어가 뭡니까? For 뭐뭐에 대한 용어가 뭡니까? Process 과정이에요. Securing 보안이거든요. A parcel with a tape나 스트랩이나 or 스트랩은 줄이죠? or other materials 다른 물질들로 to ensure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걸요? it 그것이 remains 남아있도록 intact하게 during transit 운송하는 동안에 intact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손대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서로 닿지 않은 채로 뭔가 미팅한다 할 때 untact 미팅 이렇게 했죠. untact라는 말을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거 코끌리시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언택트는 처음에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린지. 인택트가 맞는 영어입니다. 자, 이는 여기서 낫의 의미로 사용을 한 거고요. 택트는 터치의 어근이에요. 터치, 닿지 않다. 즉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라서요.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정말 닿지 않은, 손상되지 않은 원래의 것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때로는 오리지널의 의미도 같고요. 또 때로는 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인택트, 손대지 않은이란 뜻이에요. 언택트는 콩글리쉬의 영어 없어요. 자, 그러면 트랜짓 하는 동안에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도록 하는 겨. 이 테이프나 스트랩이나 아무튼 다른 뭘 사용해서든 어쨌든 패키지를 보호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러는데 전부 다 포장에 관한 단어죠. 패키징에서 팩은요, 상자를 뜻하거든요. 팩, 싸는 거예요. 싸는 거, 둘러싸는 거.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용기 안에 예쁘게 집어넣는 걸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실링은요, 실은요, 옛날에 그 실이 뭐냐 하면 녹여가지고 촛농 같은 거 녹여서 이렇게 도장 꽉 찍는 거 있죠? 그걸 실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봉하는 걸 뜻합니다. 밀봉하는 거죠. 인택트 하는 거니까. 이 단어를 보면 얘가 정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번들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들이 뭐예요?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슈퍼마켓에 가면 비슷한 과자 조그마한 거 몇 개씩 묶어가지고 번들이라고 표현하죠? 네, 스트랩 막 묶어놨잖아요. 비슷한 것들을 묶음이 바로 번들이란 뜻이에요. 랩핑은요. 랩이 뭐죠? 아, 음식 조리하고 나서 싸는 거 그 랩이죠? 랩이 원래 포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르 말면 다 랩이에요. 휴지로 말든 종이로 말든 테이프로 말든 어쨌든 두드르 말면 돼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니까 얘가 확실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What is the term for the process?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Verify라고 하면 확인하다, 인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The weight, 무게하고요. Content, 내용물이에요. Parcel before accepting it for shipment. Accepting,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을 혹은 shipment, 이 선적하기 전에 내용물이랑 무게랑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죠. 다 또 검사에 관련한 단어예요. 그 중에서 정답은 inspection입니다. 뜻 같이 볼게요. inspection에서 이 in은요, 안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단어가 길어질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뇌리에는 잘 남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진짜 유용하게 써먹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spect라는 단어는 보다, view라는 뜻이에요. inspect가 그래서 뭐예요?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열고. 그래서 검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verification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금융용어 가시면요, 인증하다라는 거, 아니면 신분증 확인하다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screening 하면, screen 하면 지나가는 거 스르르 보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에 막 지나가요. 그러면 정말 막 보잖아요. 훌쩍훌쩍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 작업을 할 때 screening이라고 하고요. 자, validation 하면 valid 가 유효한, 타당한 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금융이나 보험 용어 할 때 많이 나와요. valid가 유효 기간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유효 기간. 갖고 있는 카드의 만료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보험의 만료 그 되기 전에 그 유효 기간이라던가 보험 가입 즉시 뭔가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validation이란 단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검사라는 건 inspection이 올바른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오늘도 2강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단어들 다 봤어요. 어떻습니까? 앞쪽일수록 생소한 단어가 많으실 텐데요. 뒤쪽으로 갈수록 계속 여러분에게 쌓여 있을 겁니다. 자, 이 쌓인 단어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까지 고이고이 잘 복습하시길 바라고 저는 3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